이 미국이란 나라는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유럽계 이민자들이 많고, 이제 미 합중국이죠. 그 합중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이 이제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되면은 처음에는 영주권자가 되고, 그다음 한 5년 정도 지나게 되면 귀화 의향이 있는 사람은 시민권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는 특별하게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민자들이 과거에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 대해서 충성을 바치거나 또 미국의 기밀 정보를 누출하는 것을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엄합니다. 그 엄격하기란 것은, 그리고 우리는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전번에 한 기업에 여러분들 종사하고 있던 분이 집에서 여러분들 코비드가 발생했을 때 집에서 근무하면서 통화 내용을 남편이 듣고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걸렸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박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투자 회사나 이런 데 한국계 젊은이들이 근무할 때그 분명히 주지하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다루는 그런 문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 이하 모든 사람에게 다 침묵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소위 전문가의 직업 윤리거든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출하거나 이런 건 치명적이죠, 미국에서. 여기 보시면 오늘 이 한국계 북한 전문가 수미테리. 이분이 이제 아마 굉장히 명성이 있는 분이죠. 올해는 50대 중반이 안 된대요. 이제 뭐 본인은 예사롭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한국어가 가능한 국가정보원의 요원들을 만나서 그냥 뭐 특별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미국이 용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리서치를 담당하고 있는 분인데 한국계 수미테리를 미국 중앙정보국 출신의 영향력 있는 대북 전문가 한국계 수미테리를 한국 정부 대리인으로 일한 혐의. 그러니까 간첩 혐의 이 정도까지는 안 봤는데 간첩 혐의에 준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소를 한 겁니다. 미국의 연방검찰이. 그런데 이런 놀랍게도 10년 동안 수사를 한거 있죠. 엄청난 겁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수많은 이민자들로 구성되지만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국가의 안보를 위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가 없는 거죠. 수미테리가 CIA를 떠난 지 5년 뒤인 2013년 6월부터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하기 시작한 것으로 기소장에 적혀 있고 뉴욕에서 자신을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참사관으로 소개한 정보관으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았고 이후 10년 동안 수미테리는 보테가 베타다와 루비비통 베데타는 제가 잘 모르는 브랜드고 루이비통은 뭐 모두가 아는 브랜드니까 핸드백과 크리스찬 디올 코트 미슐랭 식당의 저녁 식사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싱크탱크 운영 비용으로 3만 7천 달러, 약 5,100만 원의 대가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뭐 5,100만 원, 한 미국에서 1만 달러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돈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본 겁니다. 뭐 친분 관계에서 했을 수도 있는 거죠.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이니까. 근데 이게 미국에는 용인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10년 동안 추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은 연방법에 외국 정부를 대리인으로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로비스트와 관련된 관련 법에 신청을 하고 그걸 여러분들 자기 신분을 밝혀야 되는 거죠. 이제 보시면은 대단히 여러분들 본인 입장에서 좀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미국을 아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이런 가혹하고 이런 엄한 거죠. 우리가 상상할 정도가 아닌 겁니다. 특히 직업 윤리와 관련해서는.
보테카베데타. 잘 발음이 안 되네요. 나는 본 적이 없는 브랜드가 돼가지고. 예. 로비스트 허가를 안낸 거죠. 뭐, 이 보시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이게 뭐, 10년을 이렇게 이름들, 이걸 잡기 위해 가지고, 전직 중앙정보국 및 백악관 직원이었던 수미테리는 한국 정보기관에 접근, 정보 및 옹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외국 대리인 등록법을 위반했다. 무조건 여러분들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그냥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법을 안 지키게 되면 그냥 판칼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엄한 그런 나라인 거죠.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의 방어를 약화시키고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미국인을 위험에 빠뜨린다. 테리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악용해 외국 정부가 추구하는 의제를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간에 경고가 들어갔네요. 예.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런 데 불러가지고 한국의 정보원하고 접촉한 적이 있느냐. 그 경고가, 예. 여기 보면은 거듭된 경고에도 공소장에는 한 번 정도 경고가 주어진 걸 보는데 여러 번 경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런 데 뉴욕 식당에서 밥 먹는 광경을 다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은 엄청나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보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니까. 예. 그리고 이민자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한 법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유지가 되기가 힘들 거라고.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의 정보원들이 선물을 사기 위해서 하는 영수증한 이름 다 입수가 됐네요. 국정원 요원이 수미테리 연구원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3,450달러 상당의 루이비통 핸드팩을 구매하고 있는 모습. 3,450달러는 어마어마하게 이름들 큰 돈이죠. 뭐 우리 돈으로 400만 원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경고를 계속 한 겁니다. 불러가지고. 주의하라고. 2013년부터 최근까지 아주 출세를 빨리 했네요. 40대에 이렇게 중앙정보원 CIA에 근무했고 백악관에도 근무했으니까 좀 아까운 사람이네요. 워싱턴 DC 및 뉴욕의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된 고위급 한국 국가정보원 요인들과 만나 비공개 정보 등을 건네고 한미정부 관계자들 간 모임을 주선한 등의 활동을 했다. 뭐 이런들 떠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볼 때는 예, 최고급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위치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하게 예, 다루는 겁니다. 예. 루이비통 핸드백 3,000달러, 3만 7,000달러 돈 예, 뭐 이렇게 여러분들 다 발각이 된 겁니다. 수사가 적어도 수년간 10년 이상 정도 수사를 한 것 같아요. 2014년 테리를 소환한 미 수사당국은 미 연방수사국 맨해튼 지부에 자발적으로 출석한 테리에게 국정원과의 접촉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공소장은 국정원 요원과 연락한 사실에 대해 질문받자 그녀는 눈에 띄게 긴장했고 어조도 바꾸면서 말을 더듬었다. 그렇게 2014년 그렇게 경고를 받았으면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인가 그렇게 하겠지만 미국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용인이 안 되는 겁니다. 한국 정책 전문가 집단의 당신의 지위를 고려할 때 한국의 국정원이 건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가 있다. 테리는 알겠다 취지로 답했지만 이후에도 국정원 요원들에게 정보 등을 제공하고 건품을 수수했다. 일단 미국에 귀화하고 나면은 자기 조국이 미국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그렇게 빨리 전환이 안 되는 거죠. 법을 어기면 엄하게 여러분들 그냥 다루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을 대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오늘 아주 10년간 추적을 해온 겁니다. 10년간.
그리고 대화, 통화 이런 걸다 실시간 도청 감청한 걸로 추정된다. 엄청난 거죠. 어쨌든 공소장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수사 기록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본인의 여러분들 경력을 다 날린 거지 않습니까?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